오늘이 6월 11일입니다. 이제 반년이 다 돼가죠. 잠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부모 된다는 것 정말 귀한 거다. 자,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친구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러워한다는 거, 뭘 부러워하느냐? 세상에 잘 나가는 거,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이런 거 부러워할 수 있지요. 옷 잘 입는 거. 이게 다 이제 드라마, 영화, 이게 이제 안방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그러면서 막 사람의 그 마음을 끌려고 그러죠. 이 드라마는 참 뭐 그 앞뒤에 광고 수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어디 장사 속이죠. 그래서 드라마를 더 멋지게 만들고 흥미있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 많이 봐야 되고 그래, 많은 순진한 청소년들이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최고다. 뭐, 재벌집이 중요하고, 뭐, 인물 잘난 게 중요하고, 막, 그런데 환상에 빠져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현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별것도 아닌 걸 생각하고, 자기 가족 현실은 뭐, 별것도 아니고, 막 꿈의 세계만 살지 않습니까? 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뭘 부러워하냐?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가? 그들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일도 안 하고, 맨 뭐, 놀기만 하고, 뭐, 돈이나 쓰고, 이런 환상 속에 살다. 그것은 이야기 속이고, 동화 속이고, 드라마 속이지, 현실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일이 없다는 거, 할 일이 없는 거, 무료한 거, 힘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세상 부러워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누구 부러워해도 안 됩니다. 그들처럼 될 생각도 말아 말이야. 그걸 갖고 있으니까 마음의 갈등이 오지. 허영으로 가지. 자꾸 막 그래서 뭘 가져야 되고 막 꾸며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 악인은 뭐가 있죠? 죄된 길을 걸어간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거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욕심대로 사는 거지. 성경에 육신적이고 죄인적이고 마귀적이다. 다 그 배후에가 악들이 있는 겁니다. 말도 말썽 안 할 말, 헛된 말만 한단 말이에요. 문제만 일으키고 좋은 걸 주지 못하지.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 자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쇠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하면 평안하지요.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세상 막 원망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있다면 평안하고 달라지지. 이게 생명이고 이게 잘 사는 거지. 겉만 그런 게 잘 사는 거냐? 자, 지혜로운 처신이 뭐냐?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죠? 헛된 것 들떠있지 말고, 그렇게 되려고 하지도 말고, 예. 자, 그럼 3절로 갑시다. 지혜로 집이 세워지고, 슬기로 집이 견고해진다.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좋은 집을 만들어가고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가 집을 견고하게 만든다. 시편도 그랬지요? 지난주에도 인용했지요? 127편에 여호와가 그 집을 세우지 않냐면 인간들의 세우고 수고하는 것 헛되다. 여호와가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지킨 건 헛되다. 왜 우리 인생에 세상에 주신 하나님을 뺍니까? 소홀히 하지요. 망각하지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전히 계시죠.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대한 말씀, 뭐 찬양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나 마음이 어쩔 때 좋아져요.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평안해지고 그렇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총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 집이 잘 세워지고 견고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네가 잘하는 겁니까? 누가 뭐 돈을 좀 더 버는 겁니까? 좋은 집을 좀 이사가는 겁니까? 많은 여자들이 더 큰 집 이사가는 걸 아주 꿈으로 생각하지. 방이 세 개 있다가 이제 네 개가 있다가 옷방이 하나 있었다가 막 그것을 엄청나게 꾸미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 부정할 것은 없어요. 그러지만 정말 좋은 집은 관계가 좋은 집이다. 좋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집이 되지. 도둑놈이 살고 나쁜 놈이 사는데 그 집이 어떻게 좋은 집이 되겠나? 그건 망할 집이지 좋은 집이 아니지. 좋은 집은 주님이 주인 되신 집,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집, 주님이 지켜주시는 집, 주님이 함께한 집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중보기도를 해라. 아는 것보다 훨씬 낫지. 말씀을 봐라. 찬양해라. 좀 이제 많이 좀 한 것 같은데 청년들은 거의 안 해. 야, 너희들은 앞길이도 소망 있고 미래가 있는데 왜 안 하냐? 세상 것이 너무 많아. 드라마 이야기 너무 커. 그들의 말만 귀에 들려. 하나님 말은 마음에가 안 돌아. 희미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갈등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또 지혜 봅시다. 5절에 보니까요. 지혜는 힘보다 낫고 완력, 무사 그런 힘보다 낫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힘으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은 전략가가 많아야, 지혜자가 많아야. 그런다면 전략가를 조언하는 자가 많아야 돼. 나한테 지혜를 빌려줄 사람, 나를 위해서 조언해줄 사람. 팀이 모여서 회의하다 보면 서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수 있지. 혼자는 언제나 좀 부족하잖아요. 지혜를 빌리지. 의견을 묻지. 가족끼리도 좀 대화도 해보지. 자, 지혜는 뭐냐? 조언을 듣는 거다. 상담해보는 거다. 대화를 하는 거다. 7절은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대화가 안 된다.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 이해를 못해. 그냥 자기식으로 뭔 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없다 그랬지. 진지한 토론이나 대화를 할 줄 몰라. 그리고 그냥 그런 것은 피해버려요. 그건 뭐 달라고 그래? 먹고 마시려고만 해. 자기 시험을 하려고 그래. 좀 자폐아 같잖아, 그런 사람은. 자폐아가 있으면 집에 엄청 고생스럽습니다. 남을 모르니까 지 생각만 하고 달려간단 말이야. 대화도 안 돼, 걔들은. 자기 혼자 갇혀있지. 여러분, 혼자 갖고는 어렵지요. 왜 지 생각만 합니까? 자기 고집만 갑니까? 내가 편하다고 습관됐다고 그럽니까? 남의 뭔 말에도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좀 자폐기가 있는 거지. 큰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꾸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청년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 좀 나누자고 그래서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마음 놀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9시 끝난 우리 여자 리더들 중에서 청년들이 모이면 오늘 받은 말씀을 좀 나눠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리더 브리딩을 해봐야 그 다음 청년하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안 됩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은 좋은 점이 생긴다. 그래야 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사귀어도 그렇고, 직장 가서 회의해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서도 그렇습니다. 예. 걔네 요즘은 초등학교도 그래요. 제발 둘이 말 좀 하게 해라. 공부란 게 뭐냐? 지가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어떻게 했던 일, 그 선생님이 들었던 대화를 좀 시켜봐라. 말만 잘 통해도 가까워지고 학교 오고 싶어 하지. 근데 한 놈도 말이 안 통해. 말을 깊이 안 했어. 그 친구가 없는데, 가까운 사람 없는데 그걸 가고 싶겠어, 그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미련한 자는 어떤다고 그랬죠? 7절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대화를 피해. 어렵다고 생각해. 그리고 진지한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는 어쩔 줄을 모른단 말이야. 내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자, 10절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되니까 어리석은 자,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는 것, 너의 연약을 드러내는 거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란 것을 드러내는 거다. 왜 낙심하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 낙심이란 것은 마음이 떨어졌단 말 아닌 거예요. 마음이 그냥 힘을 잃어버렸어. 오늘 우리들의 낙심할 일, 어려운 일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마음이 죽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을 거다. 기도하게 하시든지,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든지,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저 뒤에도 나왔지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지. 성경에 낙심해라 그런 말 없잖아.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수없이 말했어요. 이런 말씀을 건성으로 받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요, 좋으면 대충 살아요. 어려울 때 정신 차려요.
어려울 때 진짜 기도해요. 어려워서 정신 차리고요. 뭔가 성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16절 나오네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분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어. 악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절망에 빠져버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모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성령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엉뚱한 번지를 찾아갖고 세상 거 부러워하고 뭐 누구 부러워하고 뭐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가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19, 20절이에요.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들이 잘 산다고, 그들이 잘 나간다고, 뭐 가졌다고, 멋지다고 그러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불평할 것도 없어. 안중에 두지도 마라. 전혀 다른 세상이야. 그 뭐가 있죠? 장래 소망이 없다. 등불은 곧 꺼질 것이다. 망하는 것, 완전히 망하는 것, 그걸 왜 좋아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전혀 다른 세계죠. 이건 악의 세계입니다. 자, 오늘 아침 30절 이하. 게으른 자의 밭, 미련한 자의 포도원, 가시덤불, 잡초, 담이 무너져 있고 유심히 봅니다. 깨우친 것이 많았다. 아, 그 밭이 나를 가르쳐줬다. 게으르니까 이렇게 망가지고 가시만 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가보면 잘 가까운 밭도 있고 전혀 그냥 내버려둔 밭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의 결과가 그런 겁니다. 내 삶이 게으르고 그렇죠. 낙심되고 괜히 우울하고 힘을 잃어버렸어. 어려움에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남 원망이 나고 팔자타당이 나고 막 이러고 하니까 힘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뭐 엉망이지, 엉망이지. 자기 관리가 안 되잖아. 이걸 보니까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 아, 이건 아니다.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려움 당할 때 다시 말씀을 주고 희망을 갖고 일어서야 되지요.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실패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것만 물고 늘어지고 그것만 원망하면 그건 점점 자기를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다 어려움은 있고 실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시 극복하느냐? 자기가 찾아가야지. 하나님보다 진정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을 경험해요. 자, 오늘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처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도 다 돼갑니다.
저희들이 잠언을 통해서 진정으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러워하고 죄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집이 세워지고 우리 집이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고 주님 위로받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집, 지혜의 말씀 있고 말씀 나누면서 함께하면서 지혜를 찾아가는 지혜의 집이 되고 우리 가정도 매일매일 지혜를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어려움 당해서 낙심할 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오. 말씀을 받게 하시오. 말씀에서 약속에서 하나님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힘을 얻게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사람 원망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생각에만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들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사람, 성령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의 건강보다 마음 건강 주시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에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강건키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새 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루와 임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생명이요 지혜이신 주님과 통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세상의 허영 가운데 살지 않고 어리석은 죄와 생각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이여 지혜이신 주님을 다 모시고 사는 복된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예물과 정성과 기도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